저기요, 오늘 박건 선배 생일인데 장소는 어디로 잡을까요? 안 잡아도 돼. 네? 니들 신경 안 써도 된다고. 2학년들은 다 어디니? 걔 분위기 봐서 집이 뭔가 이상한 줄 알았는데 새엄마였어? 겉도 그렇게 젊은 엄마? 새엄마면 어때? 좋기만 하면 되지. 예, 그럼 그렇고 건이 엄마 그래? 건이한테 말하지 말고라고? 그렇다니까. 야, 그래도 그렇지 준이 너랑 없이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하냐? 건이 엄마가 우리 다 부르라고 시켰대. 근데 건이가 밖에서 하겠다고 들은 채도 안 했대더라. 걔네 엄마, 파짜 엄마하고는 영 다르네? 요즘 새엄마도 좋은 엄마도 많아. 내 친구 엄마도 새엄마인데 짱 좋아. 우리 엄만 친엄만데도 허구한 날 나보고 나가 죽으라는 소리만 하는데 새엄마가 낫다나? 너도 그러냐? 난 나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유 돌탱아, 제발 너랑 나랑 비교 좀 하지마 좀. 야야 그만하고. 좋아, 건이 어머니 뜻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근데 건이 집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 걔 이상하게 자기에 관해서 꼭꼭 감추더라. 내가 약도 받아놨어. 걱정 말고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집으로 빨리 오라고 호출했으니까 곧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야, 우리 배 터지겠다. 야, 우리가 또 워낙 하나 먹을 뽕을 있다는 거 아니냐. 먹어가지고 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았으니까. 아니, 너 놀 때도 없는데? 놀 때? 어? 야, 아니야? 너 학교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오는 거야? 아유, 왔구나. 친구들 많이 기다렸어. 빨리 소식 구와. 촛불 꺼야지. 자, 그럼 촛불 좀 부탁해. 야, 니네 집 진짜 끝내준다. 진작에 한번 초대하지 그랬니? 네. 빨리 가려고. 밖에 나가서 생일 파티 하는 것보다 이게 훨 낫다, 그치? 아, 당연하지.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생일상. 야! 야, 우리 엄마는 뭐가 그렇게 하실 일이 많은지 돈 몇 푼 지어주고 나가서 사먹으래. 야, 우리 엄마는 내 생일도 빡 까먹고 지나가. 그런 엄마 봤냐? 아, 맞죠. 야, 야, 촛불 다 됐다. 노래. 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거리에 생일 축하합니다. 야, 네 허락 없이 친구들 불렀는데 네가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서 고맙다. 기분 나빴니? 오늘 애쓰셨어요. 건아,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도 내가 너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어. 언니, 어제 잘 먹었다. 니네 엄마 되게 좋으시더라. 음식도 기가 막히고. 너 왜 시키지 않은 짓을 했어? 다른 애들한테 말할 거 없다고 한 말 잊었어? 아, 뭐가 어때서 그래. 그리고 네가 무슨 베일 속의 인물이야? 네가 그러니까 니네 엄마가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지. 누나 같은 새엄마 둔 기분 알아? 그게 어떤 건지 아냔 말이야. 엄마가 젊고 이쁘면 좋은 거 아니야? 대체 뭐가 불만이야? 어제 우리 모두 니네 엄마한테 감동했대야. 남 얘기라고 그렇게 쉽게 하지 마. 왜들 그래?
니들 싸웠니? 어제 우리 때문에 화났다 한 풀어라. 우리 생각이 짧았다. 네 새엄마가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셨던 거야. 너도 알지? 너 그런 거 아니야? 현실이 잘 인정이 안 되는 거. 머리로는 받아들여지는데 가슴으론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말이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랬어. 엄마를 묻고 오던 날 나도 그게 잘 인정이 안 되더라. 아니야 얘. 내가 네 시간 뺏는 것 같아서 오히려 미안하지. 건 생일날 제 우체번호 물어보셨을 때 한 번쯤은 연락하실 줄 알았어요. 귀찮지 않니?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또 지네들끼리 우르르 몰려가고 정말 안 입고 와 죽겠어 진짜. 아니, 이번에 우린 별로 상관없는 일이잖아. 야, 먹을 때 생긴 일인데 왜 상관이 없어? 먼저 뻔 건선배 생일 때도 차세대 유방진인 우리만 쏙 빼놓고 건선배 집에 다 모였대도. 아유, 내버려둬. 우리가 거기 가서 뭐해. 안녕하세요. 애들 전부 어딨냐? 강당에도 없고. 선배님 어머니 모셔가지고 유아 피자집에 다 갔는데요. 뭐? 또 뭐다? 건이가 좋아하는 거? 글쎄요. 그게 워낙 그이를 뒤집어쓴 녀석이라 말이죠, 그게.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건이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네. 워낙에 말이 없잖아. 야, 피자 맞춘다고 했잖냐, 우리. 빨리 말씀 들어봐. 야, 뭘 아는 게 있을지 말씀을 드리지. 그거. 야, 니들 다 부른 보람이 없잖아. 정말로 아는 게 없네요. 어떡하죠? 우리가 건이에 대해 정말 이렇게 아는 게 없냐? 그래, 니들 보니까 우리 건이가 얼마나 마음을 닫고 살아왔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